일상 속에서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함께하고 있는 한주연입니다. 저와 함께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함께 하실래요? 아, 좀 해보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해보자 해서 이번엔 되게 재밌게 했더니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챌린지랑 좀 다르게 이렇게 목표 달성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점수도 나오고 이렇게 달성률도 나오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게임처럼. 그래서 저는 팀을 만들었어요. 단톡방에서 서로 으쌰으쌰도 해주고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오늘 미션 완료 이제 하셨냐고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오후 6시면 사실 아 이따 해야지 하다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팀방에서 9시에 다시 이제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서로 미션 달성한 걸 올려주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잘 됐어요. 아, 저는 운동을 안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해보자. 그래서 계단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7,000보를 이제 놓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해요. 그래도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7,000보 미션을 완료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루에 한 번만. 한 번만 해보자 하고 하니까 한 번 이루고 나면 또 재밌어서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되게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은 마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나는 뭘 마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유산화에 또 페퍼민트 허브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마셨더니 속이 오히려 되게 편해지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시는 것도 좋네? 홍보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그것도 마시고 그 미네랄 드링크 믹스 운동 전으로는 그걸 마셨더니 오히려 되게 갈증 해소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괜찮아졌던 것 같고 28일 동안은 잠을 진짜 잘 잔 것 같아요. 챌린지가 거의 종료될 시점부터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피부가 막 아기 피부야. 네, 그런 얘기를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했다. 이렇게 점수를 주고 내일은 이만큼 하면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딱 맞아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하고는 싶은데 빨리 뭐 어떻게 되고 싶은데 막 이런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